안녕하십니까. 사례와 영상으로 교통사고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보게 될 조성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어떤 것들이 이 관련돼서 적용되는지 법과 사례들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통관계 법령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교통관계 기본 법령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로교통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세 번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마지막 그 외에 교통관계 법령으로 일단 구분을 했습니다. 이때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바로 이 도로교통법이죠. 이 도로교통법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로상의 차, 그리고 교통시설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통사고의 위반에 대해서 적용되는 아주 기본적인 성격을 가진 법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이하의 법들은 이각 조항에 대한 구성요건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도로교통법을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 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 도로교통법이 먼저 적용이 되고 그 다음 절차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가장 먼저 인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배우시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가진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즉, 업무상 주의 의무란 이 업무는 대가도 필요 없고요. 그리고 그 어떤 면허도 필요 없고요. 단지 계속 그리고 반복의 의사만 있으면 업무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주의 의무는 아주 폭넓게 인정하는 게그 특징이고요. 물적, 인적 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적용이 됩니다. 근데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잘 적용을 하지 않고 있죠. 그 이유는 차후에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는 이제 2천만 원의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이 경찰청과 검찰청에서 이 책임보험은 다 들어있는데 굳이 이 법을 가지고 적용할 필요가 있느냐. 법의 정의에는 물적 피해가 들어가 있지만 이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는 그냥 민사적인 해결만 가능할 수 있도록 형사 책임에 대해서 묻지 않는 게그 특징으로 볼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시는 게이 인적 피해 교통사고죠. 그래서 사람이 다쳐야만 이 법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먼저 이 부분을 좀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보험가입과 이 공제가 들어있는 경우에 이 특례를 정해서 이 형사 책임의 범위를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특례에 정해진 것을 벗어나는 이 예외 사항들, 우리가 흔히 말해서 단서, 즉 가장 많이 말하는 게 중과실이라고 하죠. 이 중과실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걸 정한 법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여러분들이 아마 요즘 한참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뭐 윤창호법, 그리고 뭐 민식이법. 이런 법들로 여러분들이 아마 좀 익숙해져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도주 차량, 우리가 가장 흔하게 말하는 뺑소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위험운전은 이 윤창호법이라고 적용이 되는 건데 이 술을 많이 마시고 위험한 상황에서 운전하는 경우, 그리고 운전자 폭행은 이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이 정지 상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한참 말들이 좀 많은 어린이 교통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식이법이라고 부르는데 좀 가중돼서 처벌하는 특징이 좀 있죠. 그래서 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서 좀 많이 가중돼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는 각 조항에 적용되는 구성요건을 정확하게 알고 적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외에 교통관계법령은 이 형법이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 형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아주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즉, 업무상 주의 의무가 이 형법의 업무상 과실 치사상, 즉,
업무상 과실이 돼야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근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